동안 지금 숙소에 남게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나가서 살아야지, 혼자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을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판타집에 나오시면 독립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근데 저는 좀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직 좀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진짜.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작진이 두 분이 원하는 로망을 듣고 네. 두 분이 원하는 로망을 듣고 네. 그런 집은 일도 없어. 그런 집은 일도 없어. 아 지금 노래. 아 지금 두 분 노래 하신 거예요? 아 네. 아 일도 없어요 저희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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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그런 집은 일도 없어. 이거야 이거. 어. 그런 집은 일도 없어. 이 그 그랬다고 해요. 아니 왜 갑자기 네. 타령처럼 하세요 노래. 아니 아이돌 노래인데. 노래를 못해. 네. 진짜 이런 집이 일도 있을 수도 없는 집이었대요. 어,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집일지. 초롱 보미 씨가 꿈꾸는 나의 판타집 궁금하다. 큐.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초롱.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보미입니다. 오. 내 마음 누구야 이거? 두 분이 오래 같이 살아서 그런지 약간 닮아 보이기도 해요. 맞아, 네. 네. 같이 살면 좀 닮아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 나의 판타집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랑 봄이랑 지금 한 10년? 가족이네. 거의 부부네.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내년에 또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아, 취향에 맞는 집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다른 멤버들은 안 계시고요? 멤버들은 이제 다 본가로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희 둘은 아무래도 본가가 좀 멀다 보니까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아, 저기서 유튜브도 자꾸 들으면 아, 저 몸빼바지. 저거다. 두 분이 또 같이 사실 거세요? 둘 다 네. 충족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네. 근데 서로가 원했던 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 진짜? 네, 이렇게 다른지 몰랐는데 이번에 좀 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집 얘기를 같이 해본 건 아마 이번 처음일 것 같은데. 맞아요. 언니가 찾아본 거예요? 어머 좀 깨끗하고 뭐야? 어머 이거 집 봐봐 엄청 사람들이지. 봐봐. 이런 데서 좀 있어야지 사람이 좀. 근데 이건 정말 꿈의 집이긴 해. 나는 약간 언니가 찾아본 거예요? 어머 뭐야? 좀 깨끗하고 어머 좀 큰 집을 원했잖아. 근데 이건 약간 집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아니야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천장 높은 거 봐봐 이렇게 탁 트인 느낌? 아 저는 너무 무서워요. 어우 너무 커가지고 아, 난방비 너무 많이 나와요. 난방 뜨거운 공기 다 올라가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 텐데. 아... 천장 높은 게 별로야? 아늑하지가 않아요. 아니야.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네. 클수록 좋아, 집은. 뭐 운동기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머. 뭐 컴퓨터만 놓는 방도 있을 수 있고. 거실에 있으면 저쪽에서 누가 하면 걸어올 것 같은 그 느낌 알아요? 너무 크면? 아,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너무 큰데 너무 조용하면 으스스해요, 언니. 우리가 그런가? 그런 데를 친구...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야. 아, 그런가? 너는 별로야? 이런 느낌? 나 혼자 산다면 절대 안 살 집이거든. 언니, 당연하죠. 여기서 어떻게 혼자 살아요? 무서워가지고. 안 무서워. 뭔가 집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네가 주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무서워하는 집으로 가야지. 야, 보니까 초롱 씨는 큰 걸 좋아하시고 보미 씨는 약간 좀 작은 걸.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공중개사. 아. 네. 어떻게 그런 젊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왜 어떤 취향인데 올드해요? 네 맞아요.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없었어. 인터넷으로만 찾아보고 네. 실제로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오, 그래서 제가 딱 맞는 집이 있더라고. 아 진짜로요? 네. 보러 가실까요? 바로 네. 보러 갈까요? 네, 네, 네. 어머. 나 너무 궁금한데. 나 너무 궁금한데. 제가 원하는 집을 초롱 언니도 좀 봤으면 했어가지고 제대로 소개를 받아서. 취향은 다르지만 일단 보미 씨가 네. 원하는 집. 네. 와, 야, 근데. 어머, 너무 이뻐. 어머, 너무 이쁘다. 제가 원하는 집. 와, 너무 이쁘다. 어머, 너무 희한하다. 너무 이뻐. 약간 똥돌이야. 찜질방 같은데? 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아니 사실 제가 생각한 황토집은 약간 살짝 갈라져 있고. 네, 전 근데 그걸로도 저는 너무 황토집인 것만 만족했는데 너무 깔끔하게 매듭이 다 잘 돼 있어요. 희한하네. 저런 스타일 진짜 안 좋아하게 생겼는데. 그게 되게 세련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할 줄이야. 그러게. 지금 보니까 좀 천장이나 이런 데가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나무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거 벽, 이거 이 벽도 다 황토예요? 네, 황토로 다 마감을 하고 이제 도장지를. 너무 좋다. 야, 그래도 소재를 바로 물어보는구나. 네,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 이제 내 설수라는 앨범 활동을 할 때 급격하게 한 거의 8, 9kg 정도를 확 뺐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아토피가 올라왔었는데. 아토피? 네. 아이고. 그거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아픈 게 아니라 몸에 계속 개미가 계속.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제 못 끌게 스타킹을 딱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자요. 그러면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풀려 있고 여기 피가 막 다 묻어 있고 그랬었어요. 어머 어머 그 정도였어? 네. 아우 세상에. 모든 걸 다 해봤거든요. 뭐 한약도 먹어보고 비타민 주사도 맞아보고 스테로이드제 발라가지고 부작용도 나보고 결국은 자연 치유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토 집을 좀 많이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속옷도 다 황토로 맞춰 입고 그때부터 좀 건강에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피가 날 정도로 긁었다 그러면 와. 진짜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진짜 옆에서 우는 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 그게 그 옆에 멤버들은 그거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봄이가 의상 입을 때도 맨날 목티밖에 못 입었고 의상 입을 때도 목티만 입고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긁고 있어요. 봄아 긁지 마, 긁지 마. 그때부터 좀 소재에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왜 황토를 이렇게 찾나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 우와 너무 귀엽다. 황토 보자마자 신났네, 보미 씨는. 초롱 씨는 조금. 괜찮을까 싶은 거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집에서 좀 있는 걸 좋아해요. 좀 안정감 있게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저는 약간 개방감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거실에다가 행거 이렇게 놓아서 빨래 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큰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버는 대로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다르면 각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두 분은 꼭 같이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니한테 많이 기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뭔가. 봄이랑 있으면 저도 같이 좀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재밌더라고요.